아. 근데 형 어쩌다가 공개를 어쩌다가 공개를 뭐가? 아, 너 결혼한다며. 결혼한다. 계속 결혼한다. 얘네한테 한다는 거 아니야? 누구야? 너 결혼한다. 결혼하신다고 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누가지? 야, 너 딴 데 가서 자해.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아니,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아, 연아 사업가야? 사업가래. 여자가. 야, 너 딴 데 가서 다 해놓고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아니, 아니, 우리가 그런 사이야? 저희 엄마도 물어봐요. 형 언제 결혼하냐고. 아, 진짜로? 아니, 그냥 너튜브 갔다가 희철이 때문에 그런다니까, 희철이 때문에. 희철이가 왜? 자꾸 물어봐가지고 내가 또 거짓말 못하잖아요 또 막 그러니까 물어보면 슬슬 이렇게 긁었구나. 희철이가 그러잖아요 또. 아, 그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형수님께 , 근데 형수님 얘기 이렇게 해도 형수님이 안 싫어하실까? 모르지? 나이 차이 이런 거 이미 많이 물어봤죠, 주변에? 그럼, 그럼. 몇 살이죠? 11살? 그럼 띠동갑은 아니다. 아, 근데 진짜로 결혼한다는 뉴스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아직 막 날짜 잡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아, 근데 마음은 있구나. 마음 다 있는 거 아니야? 결혼 그럴 생각 없어? 어, 나는 지금 없어져. 아, 그래? 당했어. 엉겁결에 그냥 얘기를 했네. 실수에는 못하네. 일단 보니까 뭐 11살 어리잖아. 11살 차이시면은 90년생이신가? 어, 90년. 아, 그럼 키 162? 아니, 4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4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누구야? 154인데 2라고 했네요. 아, 근데 뭐 하시는 분이시죠? 사업하는 친구인데. 아. 공부도 잘하시고 그냥. 아, 사업 공부 하시는데. 그래 뭐 대충 뭐 어떤 그런 걸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아, 그걸 꺼려. 네. 아, 그러면 할 수 없지. 일반인이기 때문에 또 괜히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아,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형? 나 그냥 소개받은 게 소개 자리에서 잠깐 봤다가 소개팅을 받은 거예요? 소개팅이 아니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아는 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만추로 진짜? 나름 네, 그런 형이 없지. 있잖아, 형이. 뭐가 있어? 있잖아, 형이! 뭐가 있어? 문숙이나 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문숙이 뭐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사진만 보이시죠.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사진만 보이시죠. 우리끼리만 조용히 해볼게. 사진만 보여줘, 사진만. 아, 진짜로요? 와, 사진을 보여. 궁금하지 않아요. 와, 처음이었어요. 다 필요 없어. 나는 다 필요 없어. 아, 그래도 보신 것이죠? 아, 내도 보신 거죠?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우리만 볼게, 우리만. 아, 내도 보여. 맞아요, 저도. 우리만 볼게, 우리만 볼게, 우리만. 아니, 잠깐만, 잘 나온 거 보여줘, 또 이게. 아, 진짜 사진까지 보여주네. 진짜 보여주네. 오. 보여주는 거지. 우와, 되게 미인이시네. 우와, 되게 미인이시네. 우와. 대박. 되게 미인이시네. 대박. 되게 미인이시네.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난 이런 분을? 굉장히 그래요. 어떻게 만났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 얼굴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 살짝 봤는데 이쁜 게 이쁜 것만뿐만 아니라 되게 똑똑해 보이세요. 똑 부러지게 남자를 똑,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반대로 만나나 보다. 원래 이렇게 반대로 만나나 보다. 평강공주인데? 야, 거의 바보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줘 온 바보인가 그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형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신대요? 그 아 그분 그 형수님은 형수. 뭐 그냥 귀엽대. 귀엽다. 아, 이게 얘기할 때 귀엽다라고. 아, 귀엽다가 귀여우면은 이게 끝이래요. 사람이 귀여워 보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귀여워 보이면은 미운 짓을 해도 귀엽거든. 아, 좋겠다. 한참 좋을 때다, 야, 너.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양가 인사 드렸어요? 아유, 아직. 그러니까 교제한 지가 얼마 됐지? 한 네? 1년 넘었나? 교제한. 2년 넘었어요. 2년 넘었어요. 아, 꽤 됐네. 꽤 됐어요. 언제 할 때 됐네. 꽤 오래됐구나. 그럼 우리가 축하해 줄까? 그럼 우리가 축하해 줄까? 왜 웃어? 왜 웃어? 최진이 형, 너 왜 웃어? 남의 결혼식 망치고 있어. 우리가 사실 오래됐는데. 우리가 사실 오래됐는데. 콘서트도 망쳐놓고 딱 결혼식까지 다 망치려고요? 아니. 난 늘 술이야. 난 늘 술이야. 너를 꼭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아 근데 진짜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어머니가? 네. 이렇게 야, 근데 너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근데 진짜 너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저는 원래 어렸을 때 한 20대 초반 때 결혼해서 애 낳는 게 꿈이었는데 원래는? 아니, 원래는 좀 애를 빨리 낳고 싶었어요. 왜냐면 형 나이 정도에 만약에 애를 낳으면은 그 애가 학교 가면 칠순이잖아요. 칠순. 애가 학교 가면 칠순이잖아요. 칠순. 와 제일 세다. 같이 해야지. 와 제일 세다. 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 너무 빨리 낳고 싶었는데. 빨리 안 낳으면 얘 그 아시죠 여기. 뭐. 그 애들 그 운동회 같은 거 가면은 아빠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 달리기 하고 있어요. 맞아. 나이 있으신 아버님들 자꾸 넘어지신대. 아니 그리고 아기들이 그 학교 운동회 때 아빠의 그 운동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 먹는데요. 아 진짜? 엄청 충격 먹는데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형들은 그 운동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운동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그래? 해야 돼. 나는 이럴라 그래 아예. 막 혹시나 아, 잘 어떻게 낳을 수 있어 형님. 낳다 치면 내년에 낳다 치자. 그러면 이럴려고 그 운동회 가면 네. 나는 아예 난 네 할아버지다. 난 네 할아버지다. 난 할아버지입니다. 아야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대신 와. 아버지는 저 어제 출장 가가지고 내가 대신 왔습니다. 차라리 그래 버려. 차라리 그 아버지라 아니 그런 운동이야. 내 네, 아들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내 딸이 아닙니다. 제가 대랩입니다. 진짜 말 나와서 너야말로 진짜 뭐냐? 이거 얘가 제일 멀쩡한데 사실 얼굴은. 그렇지 일단 비주얼은 일단 네. 우리 바보 형제 중에는 네. 가장 그래도 머리가 주는 게 큰가 봐요. 머리가 우리 그런 제일 떨어진 애가. 우리 그런 제일 떨어진 애가. 진영이죠. 저 IQ 제일 높아요 이 중에서. 138이에요 138. 오 138 멀쩡해. 아니 내가 88이었나 처음 쟀을 때? 88이요? 처음 쟀을 때. 88이요? 처음 쟀을 때. 오랑우탄 이게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 아, 이게 오랑우탄. 오랑우탄이 이렇게 온대요. 아니, 내가 오랑우탄이야. 형, 인정. 그럼 이거 해보세요. 뭐? 이거 바보 테스트인데, 이거 바보 테스트인데, 주먹을 이렇게 펴보세요. 펴서, 손톱을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톱을. 손톱을 보라고? 네, 손톱. 손톱? 손톱을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톱을. 이렇게 돌리면 되지.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아? 손톱. 피어서. 아, 형 이게 이렇게 피는 게 똑똑한 사람. 이게 지능이 높은 사람. 맞지. 아, 나 이렇게 봤는데. 아, 나 이렇게 봤는데. 최변수. 최변수.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보지, 그죠? 그래. 아니 이 상태에서 보라고 온 걸까 해서 이렇게 했지. 아니 이 상태에서 보라면 뭐 굳이 아 그 피는 안 봐도 나 이렇게 피는 보이잖아요. 근데 형도 완벽하지 않은 게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너도 약간 좀 소심했어. 내 2단계야 겨우. 너 2단계고. 너도 약간 좀. 사실은 진영이 너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지금 너만 없는 거야. 아 진영이만 없어 이게 큰일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이만 외롭잖아요. 그렇지. 진짜 외롭지. 진영이 좀 며칠 동안 안 만나는데.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사람 한 명을 좀 불렀어요. 나갔죠? 네, 좀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네. 그 잠만 좀 지금 갑자기? 누굴 또 불렀어? 여자 오나? 갑자기? 원래 모든 건 갑자기 찾아와. 아 형? 형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나를 안 해주고? 나를 만약에 지금 얘네 집 갔어 해주지 우리 집에서 얘네 이렇게 해주냐? 만나게 주냐? 맞네. 뭐 애매하게 맞네. 진짜? 어마어마하신 잠깐만 자자 일단 내가 이거 치워야 돼. 그분이시고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오, 은희 씨. 반갑습니다. 남자잖아. 3인에서보다 집중이 많네요. 와, 정민 씨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정민 씨 반갑습니다. 와, 이거 잘생겼네. 키도 크고. 예. 아, 정민 씨 팀에서 보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친절한 분이. 아, 그분이 이분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